타원에서 내 꼭지점 연결 사각형에 내접하는 타원이 있습니다. 타원에도 초점을 구하세요. 두 초점 비리리일 때. 그러면 얘 좌표가 2가 되고 여기 좌표가 1이 되는 사각형에 타원이 들어있는데 힌트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인데 초점도 B다. 뭐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. 여기가 B가 된다면 여기서부터 따다다다 연결한 게 요거 A 되는 거잖아. 그럼 여기가 BB니까 여기가 A가 된다라는 말은 그림에서 AB 관계가 한 개는 바로 알수 있겠네. A는 루트 2B가 되겠다. 그 다음에는 뭐가 좋을까? 찾기 위해서. 이 힌트를 안쓸 수는 없는 거잖아. 여기에다 내접한다 했는데 이 힌트를 안쓸 수는 없다. 그럼 이 힌트 쓸땐 뭐가 좋을까? 접선에 대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?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타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요건 마이너스 귀찮으면 여기 플러스 2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뭐가 된다?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y절편 더하기 1이다. 얘가 되도록.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대입하는 거는 바로 해도 한번 적고 갈까요? a 대신에 루트 2b를 넣으면 여기는 2의 b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제곱은 1이다.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접선에 식 세워보면 어떨까? 접선 공식, 기울기 공식.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뿔마 루트 a 제곱자리에 얘 적어주면 되죠. 2b의 제곱. m 제곱 대신에는 요거 제곱하니까 4분의 1 더하기 b의 제곱자리는 요거 적어주면 돼요. 여기 루트 통째로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다? 1이 돼야 되겠죠. 뭐 뿔마는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만 했으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되도록, 요거 정리해보면 뭐가 되나요?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. 2분의 3? 맞나요? 루트 2분의 3의 b의 제곱이 1이다. 양변 제곱하게 되면 b의 제곱은 맞게 가고 있나요? 그 다음에 a 제곱은 2b의 제곱이니까. a 제곱은 두배 하면 3분의 4. 그렇다면 둘을 곱하세요. a 제곱, b의 제곱. 9분의 8. 그러면 더하면 답은 17.